안녕하세요. 용어또 용화입니다. 오늘은 섬에서 백패킹을 좀 즐기고 싶어가지고 여기 인천에 있는 무의도 나왔어요. 요 커피를 한잔 사다가 마셨는데 요거는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백패킹을 가려면 여기 스타트 포인트가 초록 카페라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면 여기 초록 카페 있어요. 여기서 요거를 사다 먹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주차된 차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주차한 거고 쭉저 멀리까지 주차장이 있어요. 평일이라 가지고 운 좋게 주차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주차를 못 하신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무의 광명항 주차장이라고 있는데 거기 거기다가 주차를 하시고 저기서 다시 반대편으로 되돌아오면 이렇게 초록 카페가 있어요. 3시 58분이에요. 또 어그적어그적 거리다가 늦었는데 방금 밑에서 이제서야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짐을 조금 가볍게 갖고 온다는 것이 짐이 조금 많아졌어요. 그렇게 엄청 무겁진 않은데 어차피 뭐 1시간 내외로 도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먹을 거를 조금 챙겼더니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액체, 물, 주류 이런 게 지금 상당히 무거워요. 오늘 조심하지 않으면 허리가 나갈 수도 있어요. 등산 스틱 가져왔는데 그거 꺼낼걸. 그리고 조금만 올라가면 갈림길이 나온다는데 왼쪽 오른쪽이 있어요. 여기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만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왼쪽. 조금만 더 가다 보면은 갈림길이 있다고 했어요. 저도 처음 오는 건데 이쪽과 이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른쪽이 되겠고 왼쪽이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은 뭐 산으로 올라가는 거고 왼쪽으로 가라고 그러더군요.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그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진입하면 저기서 이렇게 오는 건데 산소가 있습니다. 산소가 보이면은 맞게 온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또 앞에 가시면 여기 이렇게 산소가 있습니다. 그럼 맞게 잘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산소 이렇게 지나자마자 또 갈림길이 있어요.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러더군요. 그리고 저도 처음 오는 거다 보니까 좀 헤맬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이제 저도 알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트랭글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이런 길 따라 목적지까지 가고자 하는 길을 내비게이션 마냥 따라가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자, 보시면 시속 2.6 킬로미터. 그쵸, 방금 이렇게 안내해 주는데 여기 보시면 매칭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출발 지점이 여기였어요. 가다가 실시간으로 화살표가 내비게이션처럼 따라갑니다. 지금 역광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 요게 제가 가는 길대로 움직여 줍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그래서 만약에 길을 잘못 들었다 그러면은 뭐 알림음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중간중간 보면서 가도 되고요. 그 지금 맞게 잘 가고 있는 겁니다. 분홍색이 제가 움직인 방향이고 나머지 뭐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이 있죠. 이렇게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좀 아직 반도 못 갔어요. 21%밖에 안 됐습니다. 결론은 지금 맞게 잘 가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트랭글이라는 어플 소개시켜 드리자마자 또 갈림길이 나왔어요.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동남쪽으로 빠지는 거고요. 여기 지금 화면 보이시는 방향으로 가야지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그 방향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돌아서 가는 걸로 나와 있지? 그치, 이렇게 가야지. 좋아, 매칭률 올라가고 있어. 맞네요. 맞아. 방금 그 갈림길에서 진입하니까는 좁아 터진 길로 들어오게 되네요. 야, 바다. 이상하다. 저기 밑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은데 내비게이션은 길은 맞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화살표가 맞는데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금만 움직이다 보면 뭐 답이 나오겠죠.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이 녀석이 얘가 알려주니까 맞게 가고 있네요. 다행히. 제발 제발. 지금 이게 오후 4시 23분이 됐어요. 뭐야? 아, 깜짝이야. 축하합니다. 목표 걸음수 7500걸음을 달성하였습니다. 길 잘못 든 줄 알고 뭐 알림음 나오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길 잘못 간 줄 알고. 오늘 또 날씨도 좋아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노을을 좀 빨리 보고 싶네요. 아, 진짜 이거 뭐야. 길이 막힌 줄 알았네. 방금 여기 보고 길이 막힌 줄 알았어요. 야, 바다 바다. 바다가 너무 멋져요. 저 이제 달도 지려고 하고. 뭐야, 이 길이 맞아? 왠지 아닌 것도 같은데, 이거. 보인다, 보여. 실루엣이 보여요. 저기 무슨, 모래사장인지, 아무튼 해변 같은 게 보여요. 하얀색. 그냥 이거, 동네. 야산 걷는 수준이에요. 오, 그렇지. 보인다, 보여. 이거 뭐, 동네 야산 트레킹 하는 수준이라 딱히 등산 스틱, 그거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야, 그렇지. 바로, 말 끝나자마자. 예, 보이네요, 보여. 맞네, 여기가. 아, 그치. 그래, 이렇게 나와야지. 야, 이거 뭐야. 여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오니까 등산 스틱은 그거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 정도는 있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약간 좀 가파른데 잘 보고 가야 됩니다. 발 삐끗하면 바로 이제 쓰러져가지고 뇌진탕 걸려요. 뇌진탕. 방금 저기서 내려왔어요. 현재 시간 오후 4시 35분입니다. 아까 3시 58분에 출발했으니까 저기까지 내려오는데 한 37분 걸렸어요. 여기부터 지금 보시는 이런 암초 덩어리들 여기를 좀 많이 걸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밀물 시간이에요. 빨리 도착하지 않으면. 뭐야? 아,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오후 4시 40분이에요. 물이 꽤 많이 들어오네요. 지금 여기 암초 색깔도 보니까 이 앞에까지 물이 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러신 분들은 웬만해서는 없겠지만 너무 늦게 출발해가지고 오면은 낭패를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기서. 예? 마치 무슨 포토존 마냥 저기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도 사진을 찍고 싶은데 딱히 지금 찍어줄 사람도 없고 뭐 타이머 설정해서 해도 되겠지만 지금 1분 1초라도 빨리 박지로 가서 텐트도 치고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암초가 완전 헬이라고 그러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헬도 아닙니다. 예. 올만해요. 물론 좀 짜증나는 건 있지만. 쭈빼기! 그리고 지금 날씨가 겨울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 벌레, 이런 갯바위 이런 데서 암초 같은 데서 서식하는 그 바퀴벌레 같이 생긴 거,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여름이나 뭐 봄, 가을에도 그런 벌레들이 득실득실한데 지금 한 마리도 못 봤어요. 다행히. 저도 좀 그런 거 보면 소름 끼치는데 올만합니다.
야, 이렇게까지 해야겠나 싶습니다. 아, 저... 야... 야, 지금 보니까 지금 역광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빨간 텐트 하나 보이고 그게 끝인데 글쎄요, 저게 빨간 텐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일단 한번 가보자. 예. 아, 근데 진짜 많이 걸어야 된다. 와. 아, 이만하면 다 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막 이런데도 가가지고 저기까지 가야 돼요. 다행히 아직 일몰이 아니에요. 구름에 가린 줄 알았더니 아까 요 바위 때문에 햇빛이 가려서 그랬던 거지. 멋진 노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절로 가야 되는데 약간 좀 뻘이에요. 뻘. 그 이쪽은 뻘이 아니고 그 이제 돌아서 갈까 직선으로 갈까 생각 중인데 직선으로 한번 그냥 가겠습니다. 네. 야, 이런 데가 있다니. 한 두세 팀 정도 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은데 텐트 같은 색깔들이 보입니다. 저기서 이렇게 온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 쉬워요, 쉬워. 요 코앞이에요, 코앞에. 아까 저기서 여기 봤을 때 요 앞에 무슨 빨간색 그물이죠, 그물. 이게 텐트인 줄 알았어요, 이게. 몇 팀 있는 줄 알았는데 요것도 텐트로 보였고 저거 노란 것도 텐트로 보였습니다. 뭐야, 오늘도 혼자인가? 해가 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막상 오니까 도착했습니다. I just wanna love you, just wanna hold you, just wanna be with you till we grow old. Just tell me you'll stay or take me away. I want you for myself every single day. You set my world on fire.